시켜서 먹다 잠드는 게 제일 행복해요. 맞아. 이렇게 해서 맥주랑 이렇게 해서 빡. 그 잠드는 그 순간이 되게 행복하게 잠드는 거 있잖아요. 그냥 아주 아름답게. 네.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비가 되게 강하신 것 같고 비가 약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나 뭘 보고요? 뭘 보고요? 아니 우리는 바다에 떨어진 것도 주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만히 있으면 계속 아니 친구가 진짜 초면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. 저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. 일어나면 배고프잖아요, 맞죠? 아, 일어나면 체력 지금 일어나게 되면은 왼쪽 발목 나가요. 이렇게 일어나면 일어나잖아요, 이렇게.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그 편견이나 오해 같은 걸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. 왜 이런 거 있잖아요, 우리 대식가들. 내가 안 먹었는데 그 음식이 없어지면 저를 다 의심. 그 기숙사가 있었어요. 저희는 다 기숙사 생활했잖아요. 기숙사 생활했는데 라면이 없어진 적이 있어요. 어허. 근데 그 사감 선생님 방송으로. 네. 어 진짜? 제 이름을 얘기를 하셨어요. 김신영이. 김신영 그거 안 먹었는데. 오해를 받았고. 코미디 연기학과 공상학번 김신영. 자, 두 말하지 않겠습니다. 빨리 내려오세요. 라면이 없어졌습니다. 내려오세요. 안 가져갔죠? 아니 가져갔을 수도 있어. 전에 몇 번 갖고 간 게 있어. 아, 좀 나가 있어. 체중이 변해도 1, 2kg밖에 안 변하는데 볼 때마다 계속 마른다고. 아, 똑같은데. 계속 내 원래 마른 걸 까먹고 뭐 없어지겠다 이제 막 이러면서. 왜 이렇게 살 빠졌어? 뭐 이런. 네, 왜 이렇게 살 빠졌어? 키 또 계속 크냐? 뭐 이렇게.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저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없어요. 좋으시겠어, 슬리피 씨는. 근데 저는 서운한 게 저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. 맛있게 먹었다. 맛다리 없냐? 맛다리 없이 먹냐? 이렇게. 네, 저 진짜 맛있게 먹은 건데. 우리 그럼 소식가 분들은 가장 많이 먹었던 기록이 뭘까요? 있나요?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, 소식가. 좀 슬리피 씨가 정말 궁금해요. 가장 많이 먹었던. 그냥 세 끼 먹는 게 제일 많이 먹는 거. 가장 없는 게 하루 세 끼 먹는 게 저는 진짜 많이 먹는 거. 아, 그 저도 지금 제가 대식가인 게 조금 헷갈리는데요. 헷갈린다니까 무슨 말인가요? 그러니까 저는 본인의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지. 제 입장에서 소식가에 가도 돼요. 그러니까 저는 조금씩 많이 먹는 걸 좋아해요. 아 여기에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? 근데 그럴 수도 있다.